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를 찾아서 그 이슈에 대한 트렌드와 핵심적인 종목까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일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 방송 보시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했던 저력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한국경제TV의 스카웃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뭐 트럼프 우려감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팩트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준비된 부분 보시면 뭐 미국 베팅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보면 그 피격 사건 이후에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올라왔고, JD 벤스, 마찬가지로 공화당 상원의원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참가할 것이 뭐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지도를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빨강색으로 지금 물들어 있고, 대신에 이제 해안가 도시 지역들은 민주당을 상당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곳이 이제 네바다, 여기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고개의 펜실베니아, 여기 이제 미시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위스콘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여기 오하이오예요.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오하이오 출신을 영입을 함으로써 좀더 이런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는데,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당선이 상당히 유력해짐에 따라서 2차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감들은 저는 조금 과하다고 일단 보는 입장인데, 우선은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트위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피격이 당하는 것이 실패가 되고 난 다음에 곧장 지지 표명을 한 것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론 머스크, 이 부분은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지만, 그 옆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JD 벤스를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던 것이 바로 또 앨런 머스크였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이 벤스를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JD 벤스가 과거 벤처 투자가에 대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매달마다 이 트럼프한테 지원을 하죠.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을 했고, 정치 후원금을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감안해서 봤을 때왜 전기차를 반대했던 트럼프를 지지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트럼프라는 존재는 이제 유동성의 황제입니다. 유동성을 꾸준하게 이제 공급을 해왔던 대통령이고,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시장경제론자라는 거예요. 시장경제론자. 그 시장에 대한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미국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자, 이게 왜 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7개월, 그 7년 할부 금융이 이루어집니다. 자, 27에 14. 그러면 이제 27에 14죠? 그러면 이제 84개월 할부 금융이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자가 지금 미국 안에서도 이제 할부 금융이 싼게 아니고 7에서 10% 가까이에 대한 자동차를 살때 할부 이자가 붙어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리스라든지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사실 때도 보면 저금리 2에서 3%는 부담 없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자가 높아졌을 때는 구매할 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다시 한번더 금리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한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언론에서 너무 이 2차 전지 쪽을 안 좋게 평가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JD 벤스라는 자가,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이게 미국 지도인데요. 이 미국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미시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위스콘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 옆에 여기가 이제 펜실베니아하고 오하이오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과거 중공업 도시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에요. 우리가 자동차의 메카라고 하면 디트로이트를 얘기하는데 그 디트로이트가 미시간에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방문했던 미러키 같은 경우 위스콘신의 미러키입니다. 자, 현재 인디애나 주에도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고 켄터키에도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고 테네시에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고 그것이 요 밑에 조지아까지 여기에 배터리 공장이 들어갑니다. 자, 이 라인들이 뭐냐면 이 라인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벨트들이에요. 우리가 이쪽에 서부 지역에 있는 쪽이 뭐예요? 이제 여기가 태양광 풍력 관련된 단지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해안가 지역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군들입니다. 하지만 중간 내륙을 조금 들어와서 이 지역들이 바로 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과거처럼 이 미시간의 디트로이트가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는 첨단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다 여기에 생산 시설도 전기차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터리 공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보다 이 앨런 머스크가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통령으로 지명되었던 JD 벤스 같은 경우에도 이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왜 오하이오 출신의 흙수저를 굳이 임명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캐스팅보트 지역을 반드시 잡아야지만, 이 지역을 반드시 잡아야지만 트럼프는 당선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공화당이라는 곳은 우리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트럼프도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반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경제론자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론자. 시장 경제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베네핏이 크게 돌아간다라고 인지를 하고 인식했을 때는 충분히 정책적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부통령이 JD 벤스는 과거 벤처 투자 업체 대표였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친기업적인 성향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이 현재 추구해 나가고 있는 방향적인 부분이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큰틀 안에서는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아직까지도 옛날에 나왔던 자료들 보면서 트럼프는 전기차 싫어하잖아. 그게 언제 얘기했는 거야? 지금 대선 토론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요번에 IRA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번엔 IRA의 가장 큰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의 의원을 부통령으로 임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업데이트는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나왔던 발언을 토대로 얘는 이거 싫어해. 얘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도 안될 거야. 트럼프가 되면 건설주만 계속 갈 거야. 그거는 업데이트가 안된 무지에서 나오는 무식한 발언들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팩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주가가 안 빠진 게 아닙니다. 그죠? 2차전지 시장 또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 따른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악재들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더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봐야지만 우리가 좀더 주식을 제대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이번에 또이 얘기도 사실 5월 달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2024년도 5월 달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머스크가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다. 왜? 트럼프가 재선이 성공하게 되면 고문 역할에 대한 부여를 논의할 것이다. 자, 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때 그냥 이게 하나의 단순 해프닝처럼 비춰지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 우야무야 돼 버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면 이 앨런 머스크에 대한 행보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트럼프와 상당히 뭔가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어때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앨런 머스크에 대한 지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또 빠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AI 관련된 부분이 조금 조정이 좀 나왔던 겁니다. 자, 과거 2023년도 11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AI 관련된 행정명령 발표했던 게 뭐냐면, 지금 뉴스에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한 강력한 AI 경제 조치를 하겠다, 규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 도구의 안전성 표준 마련, 기업의 안전성 평가 의무화, 콘텐츠 인증 표준 수립, 이렇게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오면서 AI에 대한 발전에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기업들이 바라봤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AI나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했던 자가 누구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게 언제 이슈냐면 2019년도 이슈인데, 2019년도에는 트럼프가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가 AI 연구 개발 우선시하라. AI 연구 개발을 일단은 뭔가 다 제쳐두고, 일단 AI 연구 개발을 해라. 그 얘기를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것이 2019년도 2월 달에. 지금 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TSMC, 엔비디아,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그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도 그렇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어때요? 대부분 다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의 CEO 입장에서는 트럼프 같은 시장 경쟁론자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다시 한번더 발언했던 것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던 AI 행정 명령에 대한 백지화를 공약을 했습니다. 취임 첫날에 부숴버릴 것이다. 자, 그리고 7월 14일 날, 샘 알트먼 오픈 AI 회사에 챗GPT를 만들었던 샘 알트먼이 했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해서 정말 기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AI나 반도체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도 트럼프가 시장 경제론자인 것을 기업가들은 알고 있다라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트럼프 때문에 반도체가 빠질 것이다. 트럼프 때문에 2000이 빠질 것이다. 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최근에는 보면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피해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내동매매식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 좀더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그러면 주가가 왜 빠졌느냐? 저는 저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이거였다고 보거든요.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산엔 60에서 100%까지. 우리가 이 중국산에 대한 부분에서 뒤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야, 중국은 이만큼 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대미무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담당하는 나라가 중국,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약 23%, 25%까지, 약 4분의 1까지도 차지했다가, 최근에 중국이 16%, 17%까지 떨어지고, 미국이 12%, 13%였다가, 최근에 미국이 17%, 18%까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넓어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관세를 매긴다? 모든 나라한테 매기는 거지, 우리나라한테 매기는 거잖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도 거기에 따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뉴스를 좀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 피해주, 물론 저희도 이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와 피해주를 나누면서 특집으로 한번 영상을 올려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여기 앞에 상당히 분석을 잘 해놨거든요. 많이들 보셨어요? 이 영상을 반드시 다시 한번더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1990년도 1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에 올랐던 업종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통신 서비스와 IT, 헬스케어 분야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IT 반도체가 빠진다?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분석인가?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그런 분석을 하는가? 저는 그걸 한번 대묻고 싶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반등 나오는데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언론이 분석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IT가 택도 없이 빠진다는 건 어디서 개똥 같은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IT가 빠졌다라는 자료가 있으면 저도 한번 보자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렇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이제, 금리 인하되면 트럼프는, 구시대적 산물이라 가지고, 내연기관 차만 좋아하고,
화석연료 좋아하고, 건설주 좋아하고, 반도체 싫어하고, AI 싫어한다. 아, 트럼프는 시장 경제론자입니다. 어? 트럼프는 시장 경제론자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사업을 해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1차원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얘기한다? 그렇게 분석한다? 그게 과연 맞는 분석일까 싶어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뭐 냉정하게 서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저희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라는 존재는 유동성이라고 저는 읽어야 된다고 봐요. 과거 2019년도에도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유동성을 공급하자. 주가를 부양시켜야 된다. 주가 지수를 올려야지만 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100% 시장 경제론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발언들은 그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시장 경제론자, 친기업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또한 가지 저는 변수가 좀될수 있는 것이, 과거 제롬 파월을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제롬 파월이 현재 연임을 해서, 바이든 때 연임을 해서 왔는데, 트럼프가 지정했던,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전에 우리가 자네들은 현재 재무부 장관이 있었고, 그 전이 바로 벤 버냉키입니다. 벤 버냉키 8년, 그 다음에 자네들은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 이 사람 안 된다. 제롬 파월, 공화당원을 앉혔어요. 그래서 현재 이 제롬 파월이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선되기, 대선 전까지는 금리는 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좀 변수가 좀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을 임명했던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제롬 파월이나 FOMC에서 9월달 금리 인하 말고 추후에 금리 인하 하자, 또는 뭐 11월, 12월 몰아서 하자, 그런 얘기 나올까봐 그게 조금 저는 좀 신경이 있어요. 요게 이제 조금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점,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2차전지나 또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이거는 조금 저는 과도하다고 봐요. 과도하다고 봐요. 앞서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과거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더라도 항상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을 때 시장을 앞서서 가져갔던 것은 이런 IT 분야에 대한 종목군들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의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그만큼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의 주도주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씀을 오늘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오후 6시에 본방송이 진행이 되고,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뭐한달 동안 볼수 있으니까요. 크게 시간의 구애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익맵 업그레이드 검색기 특강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후기를 보시도 아시겠지만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져 있고, 이번에 검색기 2개, 그리고 거기 회원방송까지 포함해서 이벤트가 진행되니까 회원방송 가입하실 분들 또는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영상 댓글란에 저희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그 댓글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한국경제TV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